카마오카모토가 2022년 일본 남성들이 뽑은 일본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베이시스트 랭킹 1위를 했던 1위? 네, 1위. 1위? 네, 1위를 했어요. Gear Times. 1펜 시그니처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마 오카모토의 시그니처 베이스입니다. 네, 하마 오카모토 찾아봤거든요. 저 사실 저는 모르는 밴드였었는데 이제 하마 오카모토가 오카모토스의 소속된 베이시스트입니다. 왜 오카모토스냐? 전부 다 이름이 오카모토입니다. 베이스 오카모토 하마예요, 그죠? 드럼은 오카모토 레이지, 보컬은 오카모토 쇼, 기타는 오카모토 고우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모였냐면은 이게 이제 도쿄에서 모인 건데 2006년에 결성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동급생들끼리 중학교 동급생들끼리 결성을 했는데 멤버 모두가 20세기 일본의 유명한 예술가인 오카모토 타로를 좋아해서 밴드 이름을 정하고 오카모토인 애들만 모은 거야.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결성을 했는데 중학교 애들끼리 뭐 사실 어떻게 뭐 발매하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2010년 5월 열심히 한 4년 동안 기량을 우와. 갈고 닦은 후에 앨범을 발매하고 지금까지 앨범 8장, 싱글 9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하마 오카모토가 2022년 일본 남성들이 뽑은 일본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베이시스트 랭킹 1위를 했던 베이시스트. 1위? 네, 1위. 1위? 네, 1위를 했어요. 2위는 테라사와 코이치, 3위는 카메다 세이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랭킹에서 1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최근에 가장 핫한 베이시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하마 오카모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그 오카모토스를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지금 약 이제 곧 실버 버튼이 되는 9.6만 명, 9만 6천 명의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최고 인기 순의 그 비디오들을 보면은 Beautiful Days라는 258만 회짜리 하나가 있고요. Brother 228만 회. 그리고 90s Tokyo Boys 225만 회. 뭐 200만 회가 넘는 영상들이 4개나 있고 100만회 넘는 영상들도 수십만회에서 100만회까지 아주 다양한 영상들을 우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 뭐 그 조회수에 비해서는 오히려 구독자가 적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뭐 인기 동영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오카모토스와 하마 오카모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나도 오카모토스가 된 것 같아. 저희가 이제 그 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자기가 공연하는데 여기다가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거 켜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서 여유있게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굉장히 뭐랄까 그 좀 순해 보이는 약간 그런 이미지인데 베이스를 아주 뭐 맛있게 잘 치더라고요. 약간 살짝 보니까 공대생 느낌 나던데. 약간 그런 느낌. 음악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지는. 네, 팬더 재팬의 하마 오카모토 프리시안 베이스 넘버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2016년에 베이스 이미 시그니처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리뉴얼 버전으로 새롭게 이번에 수정 출시가 된 거고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프리시안 베이스인데 내기 재즈 베이스 내기입니다. 그런 거 같았어요, 지금. 네. 프리시안 베이스는 이 너트너비가 42mm고 재즈 베이스는 확 줄어들어서 38mm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주감, 재즈 베이스의 연주감은 좋아하는데 사운드는 프리시안이 좋다. 이런 식으로 조합할 수도 있겠죠. 네, 프리 재즈 베이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166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은 116cm, 무게는 4.19kg, 두께는 41 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82mm고요. 바디는 베이스 우드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렉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60 재즈 베이스 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롤리팝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네요. 너트는 본넛 38.1mm 딱 재즈 베이스 넙이죠. 스트링은 펜더 USA 7250M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45 게이지 쓰고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공률 반지름은 7.25인치 184mm로 빈티지한 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 20 빈티지 프렛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 빈티지 스타일 스플레이 싱글 코일 프레시션 베이스 픽업 하나 딱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에 포세드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커버가 있어요. 네, 요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올림픽 화이트랑 3톤 선버스트 두 모델이 있는데 오늘은 3톤 선버스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둘 다 로즈우드 지판입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톤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진한 프리시안 사운드가 납니다. 네, 이제 톤 다 내리고 해보겠습니다.
써주면 좋네요. 설렘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약간 네 저음이 많은 느낌이 좀 네 있는데. 맞아요. 그 보니까 그 하마오카모토는 이제 살짝 좀 스쿱한 형태의 그런 EQ를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핑거링으로 해도 살짝 짱짱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가 나게 하이도 좀 올리고 미들도 좀 빼고 잠깐 들어봤지만 기본 톤에 그냥 뭐 약간 세츄에이션 같이 이렇게 드라이브 계열 조금 섞인 느낌이 좀 나서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드라이브도 한번 살짝 넣어서 들어볼게요. 그럼 드라이브를 많이 넣었다가 적게 넣었다 해볼까요? 네 지금 일단 조금 적게 들어가 있어서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드라이브를 살짝만 걸고요. 네. 그 EQ를 진짜로 한번 스쿱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져볼게요. 이런 네. 느낌. 미드를 잘 활용하셔서 톤 만지시면은 또 오카모토의 그런 어떤 베이스 톤을 비슷하게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네. 바로 신나는 달리는 톤으로 한번 드라이브 걸어 가보겠습니다. 네. 승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제 한 줄평은 나도 오카모토. 네. 나도 오카모토? 네. 무슨 의미인가요? 이 베이스를 갖는 순간 네. 나도 오카모토. 나도 오카모토. 네. 한 줄평 아이디어가 애지간히 없었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나도 오카모토. 네. 아이디어 근데 네. 애지간히 없네요. 네. 아이디어가 없네요. 네. 그럼 저는 하마로 하겠습니다. 이 베이스 추천하도록 하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없어요 사실 네. 아이디어가. 네. 어쨌든 이 베이스의 포인트는 재즈와 프리시전을 잘 조합했다라는 데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6, 평균은 78점입니다. 점수 차이가 좀 났네요. 4점 차이가 그러게요.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하마 오카모토 프리시전 베이스 넘버 4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Fender Japan Silent Siren 재즈 베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가격은 거의 200에 가까운 가격이고요. Fender Japan 요즘 잘 만드니까 물이 올랐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유빈이와 베이스 타임스.